저 같으면은 저를 한대좀 패쓸 텐데. 좋은 대학교에 가서 저도 멘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쇼케이스에서 우리가 보여준 곡의 킬링 포인트. 민지가 그 피린 치는 부분이요. 오, 민지 파트. 브릿지에 소원이 스캔 나오는 부분이. 그 프리코러스 때. 그 참... 아,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? 약간 싹 빠지고 그런 느낌. 보더스 캠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인상 깊었던 점이 어떤 것일까요? 분들이랑 멘토링 할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. 멘토링 할 때? 멘토링 할 때. 애들이랑 같이 곡에 대해 상의할 때 그게 재밌었어요. 아, 민재. 네, 저는 민재 얼굴 보여주세요. 아, 네. 아직 머리를 너무 이상하게 잘라가지고. 괜찮아요. 저도 앞머리 오늘 잘랐어요. 합주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역시 합주할 때가 제일 재밌긴 하지. 보너스 캠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관련하여 생긴 변화가 있다면? 보너스 캠프 활동을 통해서 접해보지 않은 장르도 접해보는 계기가 생겼고 다양한 가상 악기에 대해 배워본 것 같습니다. 보너스 캠프 활동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저도 멘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보너스 캠프 활동을 잘 해낸 수고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다섯 글자로 말해주세요. 수고 많았다? 좀 더 잘할걸? 후회 없었다. 여기는 후회가 없으신 분, 여기는 후회가 있으신 분. 완전 뿌듯함. 매우 대견함. 일단 후은이는 항상 할 때마다 1등으로 와서 기다려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믿고 할 수 있었던 우리 친구고, 우리 보은이가 이제 쇼케이스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곡 써주고 그런 거 이제 가장 맡아서 진행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처음부터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되게 고맙고, 재훈이는 중간에 들어와서 되게 약간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 재훈이가 들어와서 기타 사운드까지 얹어줘서 더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처음에 되게 부끄러워하고 말도 없었는데 점점 가면서 말 많아지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 피아노도 열심히 쳐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민재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막 고민 같은 거 상담했을 때나 그런 거 상담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.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?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민재 대견합니다. 보컬 국가라서 많이 막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늘 모르는 게 있을 때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늘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. 작곡할 때 어려운 게 좀 많았었는데 가상악기도 추천해주시고 코드 진행 같은 것도 도와주시고 과제 제출이나 지각 같은 걸 많이 해도 저 같으면 저를 한 대 좀 패쓸 텐데 넓은 마음씨를 용서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. 잘 못하는 편인데 많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서 많이 감사했어요. 콘티 짜는 거 그거 다 쌤이 이렇게 주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되게 쓸데없는 고민이나 별거 아닌 고민도 말하면은 선생님이 신중하게 같이 해결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. 뿌듯하네요, 여러분.